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입장도 안 밝히고 있어요. 현재 그 부분은 지금 심리 중에 있습니다. 심리만 하실 겁니까? 김 차장님, 예. 오랜만에 헌재가 관심의 대상이 다시 되고 있는 상황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입법 과정에서 절대 다수당의 국회법 유린으로 인해서 사실상 통과된 검수안박법 시행일이 이제 9월 10일로 다가왔습니다. 뭐 우리 당에서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했지만은 법무부에서도 아주 예외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이랑 더불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법을 한번 뭐 이미 많은 국민들이 50에서 60%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법안입니다만 그 절차를 보면 위장 탈당을 통해서 안건 조정위를 완전히 무력화했다는 국민적 비난이 거셌죠. 그거 아시죠? 예, 청구서에 그런 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더 큰 문제는 일소위 통과된 법안의 대안을 안건 조정이랑 법사위가 심의 의결했는데 본회의에는 대안 법률이 아닌 일소위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해 있고 또한 그 5월 9일 전 공포를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회기 쪼개기라는 그 편법이 여지없이 자행이 되고 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국회 차원에서도 국민들에게 참 부끄러운 그 국회법 절차의 유린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도 보시면은 지금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자체를 그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권 자체를 박탈을 했어요. 지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아동 또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고발로 인해서 구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의 형사적 구제 권한을 완전히 그 박탈을 했고요. 또한 수사 개시 검사의 기소권을 배제하는 공소 유지를 금지시킴으로써 사실상 전 세계 유례도 없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이런 제도가 막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그 사법적 권한, 상권 분립의 정신 중에 입법권이 자유의지의, 자유위임의 원칙으로 아무리 그 법을 만들더라도 그 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사법적 심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네, 국가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네, 상권 분립의 원칙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고 그 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어느 기관의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그 타격을 사법부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 동의하시죠? 예, 그 헌법 절차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이 검수안박법 다음 넘겨보시죠. 검수안박법이 입법 취지 처음부터 검수안박법의 목적이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20명 감옥 갈 수 있다. 즉 본인들의 어떤 불법에 대한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증발시킨다. 검찰 수사권을 증발시키는 법안입니다. 입법의 목적이 이렇게 국민의 권익의 증진이 아닌 본인들이 범죄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고요. 중진 의원께서는 이 과정을 보면서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다. 절차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헌재가 바로잡아야 된다고 민주당의 그 저명한 중진 의원께서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 위장 탈당에 대해서 다음 넘겨보시죠. 의원들조차도 위장 탈당에 대해서 1년 뒤 복당 원칙을 지켜야 된다. 우리 당이 반성할 과거라고 하면서 위장 탈당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유력한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은 민영배 의원 탈당과 관련돼서
당이 필요해서 한 일일 거고 요청해서 한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위장 탈당임을 자백하고 있어요. 즉 다수당의 그 힘을 이용해서 국회법 절차를 철저히 유린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이러한 절차적 내용적 그 위헌성이 강한 부분에 있어서 헌재가 지금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효력정지 가처분이 신청이 돼 있고 이 법안이 시행되면 9월 10일 이후에 그렇다면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분명히 발생하는 것이 눈에 보듯이 뻔하고 이 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행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입장도 안 밝히고 있어요. 현재 그 부분은 지금 심리 중에 있습니다. 심리만 하실 겁니까? 그 속도감 있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헌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편향적이라는 부분을 지난 전반기에도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가처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인 비난에 비난 또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그것의 위헌성에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가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헌재가 상권분립 정신 자체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충분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 부분을 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은 9월 27일 날 공개 변론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법이 시행된 이후입니다. 그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그만큼 심리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라면 적어도 효력정지 가처분을 9월 10일 전에 함으로써 이 법이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권익 침해를 막아주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심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9월 27일 본안 심리를 하면서 그 전에 가처분을 안 한다는 거 굉장히 저는 헌재가 너무 소극적으로 본인들의 역할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건이 들어와서 심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속도감 있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우려 사항은 잘 인식하고 재판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